안녕하세요, 꽃님들. 오늘은 영양제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물은 어떻게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올린 흙 영상 중에 관솔목초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차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댓글에 바이오차랑 관솔목초액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군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오차를 왜 쓸까요? 바이오차는 나무를 태운 거예요. 관솔목초액은 그 나무 태운 증기를 농축시켜 놓은 게 관솔목초액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작용은 비슷해요. 훈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크로넨 제라늄 전용 피트모스는 pH 성분이 5.5에서 6.5로 약산성이에요.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토양 농도를 맞춰놓은 제품인데 산성 성분인 비슷한 두 제품을 굳이 추가의 돈을 들여가면서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넣지 않아준 거랍니다. 그 pH 토양 농도 농가하시는 분들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도 화분에서 오래 키우게 되면 화분 속 토양이 산성화가 돼서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식물이 흡수를 못해서 분갈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햇살이는 이렇게 키우고 있구나, 라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같이 사용하면 안 된대, 라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제품인데요. 제라핌하고 따사로운 햇볕은 작년 10월부터 쭉 사용 중이에요. 뿌리솔솔하고 제라빔은 주 베이스가 관솔 농축액이라고 하네요. 제가 물 주는 방법 보여드리려고 키우고 있는 삽목이들 한 트레이 가지고 와봤어요. 제라빔이랑 따사로운 햇볕은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인지아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요정 언니한테도 사서 선물로 보냈어요. 개화촉진제 어떤 거 쓰냐고 여쭤보신 구독자님, 저는 개화촉진제 제라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주는 방법은 물주전자에다가 뿌리솔솔을 넣고 물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물 주는 방법은 꽃님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원형인 화분을 삥 둘러주듯이 주시면 되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드립 커피 내리듯이 물을 주고 있어요. 물 주기 방법은 동일한데 물량만 조절을 좀 해서 화분별로 다르게 좀 주고 있는데요. 물량은 솔직히 어느 만큼만 주세요, 이만큼만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환경인 그제 베란다 안에서도 화분 크기별로 그리고 같은 화분 크기라고 하더라도 화분 속에 뿌리가 얼마만큼 잘 돌았는지 또 서큘레이터 근처인지 조금 멀리인지 그에 따라 물마름의 속도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물주기 양이나 텀은 정하지 않을 거예요. 물양도 사실 뿌리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돌아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 물량을 많이 주어도 충분히 증산작용으로 다 뱉어내서 과습에 강할 수 있어요. 이 물주는 양은 다 달라요.
제가 26일 날 물꽂이했던 블루밍티튜 영상에서도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 물꽂이했던 산모기 아이들은 땅에 심겨져 있던 아이가 아니고 물에 꼽아져 있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새 흙을 집어넣었을 때 물을 충분히 줘서 그 흙하고 뿌리가 활짝될 수 있게 해주느라고 제가 좀 많이 넣었던 건데요. 평소에 보통 물주기 할 때의 영상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어 바퀴 정도만 물을 따라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화분을 빼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만 주어도 위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화분 안에 있는 흙을 모두 적셔주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고 요 정도만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봄바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봄바람도 충분히, 겉흙이 마르고 한반 정도까지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잘안 보이니까 제가 가위질을 좀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입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꽃대도 제거하고 물을 준 다음에 지지대를 오늘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입정리를 끝냈더니 이렇게 흙 상태가 잘 마른 게 보이시죠? 제가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분업해준 지 얼마 안 돼서 빼니까 흙이 다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물을 돌려가면서 두어 바퀴 정도 돌려가며 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오늘 물을 줬기 때문에 이 겹수는 흙이 마르면 그때 떼주기로 하고요. 휘어서 꽃대가 있었기 때문에 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목질화되지 않아서 그리고 어린 아이기 때문에 지지대를 꼽아주고 휘어진 부분을 벨크로 타이로 묶어주면 금방 휘어진 부분이 똑바로 세워져요. 봄바람은 제가 원하는 키가 한 1cm만 더 크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라 앙드레를 보는 것을 끝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시 쉬어가면서 꽃 보고 소개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이들 성장이 빨라지고 있어요. 입 정리 해줘야 할 아이들도 있고, 꽃들이 나좀 보라고 하고 있는데, 요 며칠 분갈이 하느라고 베란다 안이, 흙투성이로 초토화돼 있어요. 제 눈도 힐링이 필요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꽃 영상을 보고 싶은 제 마음도 사심을 담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즐겁게 다시 만나요.